아, 여기 앉아. 수익성, 안정성을 물론. 원래 괜찮아? 네, 괜찮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그래서 손이 닳도록 박수를 쳐주고 싶은 분입니다. 높이 오르기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더 멀리 나아가기를 꿈꾸는 청년. 배우라 불리우고 싶은 김수현 씨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Roman. 네, 과연 이 친구들과 함께 같이 춤추고 노래할 수 있을까? 친구들처럼 할 수 있을까? 2PM의 또 태견이와 또 우영이가 이렇게 같은 남자들끼리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아요. 우영이 같은 경우는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어린데요. 나이가 한 살 어린데 아 형 이게 지금 형이 못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고 형이 겁먹어서 그런 거라고 예, 그러면서 제 멘토 역할도 해주고요. 예,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이게 뭡니까? 이게 지금 잠깐만 우리 저 김수현 씨 팬클럽인 것 같은데 DC 김수현 계열에서 막 선물을 어머나 이건 뭐죠? 이야 감사합니다. 야 정말 김수현 씨 덕분에 오늘 제가 호강하겠네요. 야, 우린 바보야. 너밖에 모르는 바보. 이렇게 썼는데요? 자릉햄. 와. 자릉햄. 이게 뭔 무슨 소리입니까? 그래서 뭐, 사랑해요 할까? 자릉햄! 혀 짧은 소리구나! 자릉햄 어 사랑해 이거군요. 야 너 에휴 야 너 저게 능구렁이다 얘. 어휴 이거 어떻게 아니 난 모르는데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한 거니? 어이구야. 자 드리머에서 김수현 씨가 부른 드리밍 들어볼게요. 너 잘하네. 나의 꿈을 봐. 다 끝났네. 14분 남았네 이제. 끝났지. 봐봐. 아니야. 잘하고 있어. 괜찮아. 12월부터는 브랜드 콜택시에서만 제공하던 낙신 귀가 서비스를 카드 택시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 시네타운에서 늘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. 좋은 배우가 되셔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오늘 보여주는 시네타운은요? 굿! 잘했어! 감사합니다. 형 클로징하고 나갈게. 안녕하세요. 네, 김수현이었습니다. 네, 공영진 선배님과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. 또 영화 얘기, 또 연기 얘기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네, 공영진의 시네타운 네, 청취자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네,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